안녕하세요.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1988년에 일어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쏘장빈이라는 사람인데요. 혹시 영화 람보 보셨나요? 네, 저는 쏘장빈 하면 람보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한 골짜기를 차지하고 이 1516명의 군대랑 맞붙었습니다. 뭐 그냥 잠깐 맞붙은 거 아니고 2박 3일 동안 이 18명이나 희생하고 온갖 중형 무기들을 다 동원하여 겨우 제압해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나중에 그 전쟁에 사용됐다는 뭐 중형 무기들을 듣게 되면 입이 그냥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헐, 굳이 그 정도까지? 라고 말입니다. 그 100% 실제 발생한 사건을 종일이가 한번 제대로 살려보겠습니다. 때는 1988년 21세의 쏘장빈은 이 기대 만땅으로 호북군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한국은 남자들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하잖아요. 중국은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체질을 보면서 뽑습니다. 뭐 가고 싶으면 막 받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은 또 군대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뭐 키가 160 이상이면 갈 수 있지만 이때는 170을 넘어야 했답니다. 그 시기엔 다들 그냥 배고플 때였는데 이 군대에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며 어디 가나 큰 대접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군대에 참군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그냥 남자들이 로망이었죠. 키 180이 넘는 우람진 몸매를 가진 쏘장빈은 호북군이 전사로 뽑히게 되어 이 자신이 미래에 대한 크나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 그의 군대에서의 생활은 모든 게 좋았답니다. 그 시기에 싸움은 싸움이라고 안 합니다. 결투 또는 뭐 무술 대결이라고 하죠. 워낙 덩치도 좋고 이 날쌘던 그의 주먹은 이 주위 군인들이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그렇게 별 문제 없이 보냈습니다. 네, 하지만 그는 이제껏 자신은 그냥 주먹에 제일 자신 있는 줄 알았었는데 또 한 가지 뜻밖의 재능으로 하여 그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 재능은 바로 사격이었죠. 그는 전 호북군이 사격 시합에서 2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몇만 명의 호북 전업 군대에서 2등을 하게 되니 그 사격 솜씨는 어마어마했죠. 그는 그렇게 격투기도 출중하고 이 사격 능력도 매우 우수했지만 성격이 매우 괴백했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죠.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들 쓰레기다 뭐 이런 괴팍한 성격이 소유자랍니다. 그런데 이런 쏘장빈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번 사격 시험 때 원래는 자신이 1등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그 수준이 형편없는 놈이 부친이 공산당 고층 간부니까 이 뒷문을 써서 1등을 바꿔놨다고 합니다. 그러자 쏘장빈은 완전 빡칩니다. 1등과 2등의 차이는 천지 차이죠. 쏘장빈은 두 주먹을 거머쥐고 자신이 상관인 이 폐장실로 찾아갑니다. 폐장이란 중국 군대에서 30명 좌우를 거느리는 군관입니다. 쏘장빈은 문을 팡 차고 폐장실로 들어갑니다. 어이, 폐장아, 왜 내가 1등인데 어? 총을 제대로 거머쥘 줄도 모르는 애한테 1등을 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니? 네, 그 폐장이 딱 보자 그 성격이 더럽다는 쏘장빈이었습니다. 야, 밖에 누구 없니? 네, 그러자 군인 4명이 우르르 들어와서 쏘장빈을 제압합니다. 요놈 요거 요 버르장 머리 좀 봐라. 내가 네 친구냐? 어? 하극상이 무서운 줄 모르지? 어? 네, 그 군대에서의 폭력 아시죠? 쏘장빈은 그들 4명한테 그냥 발과 다리를 꼼짝도 못한 채 그 폐장한테 겁나 터집니다. 이 폐장이란 놈은 쏘장빈을 아예 샌드백으로 삼고 그냥 주먹과 발기질을 마구 날립니다. 이어 쏘장빈은 이빨 두 대가 나가고 이 온 얼굴이 그냥 왕빵빵처럼 그냥 부어 올랐답니다. 그 폭격은 멈출 줄을 몰랐고 한참을 때리고 나서 또 힘이 딸리면 이 앉아서 쉬었답니다. 네, 차도 마시고 뭐 담배를 한 대 빨고 또 그렇게 쉬고 일어나서 또 한바탕 때리고 그랬답니다. 결국 제 아무리 돌덩이여도 이렇게 쳐 맞으면 박살 날 겁니다. 쏘장빈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이 질질 끌려서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독방에 갇혀 끙끙 혼자서 앓고 있었는데 한 동료가 그를 보러 옵니다. 네, 얘는 끙쉐즈라고 불렀는데 군대에서 이 돼지를 사육하는 일을 했답니다. 사실 얘도 그 어렵다는 군대에 들어올 때 이 기대 만땅으로 들어왔겠는데 돼지를 사육하는 일을 하게 되자 그 폐장한테 의견이 엄청 많았겠죠.
耿学智는 성격도 괴백하여 친구들이 없었는데 그런 비슷한 성격이 쏘장빈과는 많이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아니 형님, 저희 아저씨의 능력이 없으니 그렇다 치고 형님한테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형님은 이 호북이 사격왕인데 저런 쓰레기 같은 패장놈 때문에 군대 인생이 그냥 끝났네요. 끝났어. 네, 그러자 쏘장빈은 이빨을 우드득 우드득 갈며 스초부보 스부为人. 네, 즉 이 원수를 못 갚으면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답니다. 네, 그렇게 쏘장빈은 이 독방에서 한 달 동안을 끙끙 앓고 나서야 서서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그때 얼마나 처맞았겠나요. 그 와중에 耿学智는 가끔씩 이 돼지고기 요리를 잘 볶아서 쏘장빈한테 가만히 가져다 주었답니다. 그러던 1988년 11월 8일 쏘장빈은 드디어 더는 못 참고 움직입니다. 이어 耿学智는 이미 준비해놓은 돼지 잡는 칼을 가져옵니다. 네, 그 군대에서 무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자기가 쓰던 돼지 잡는 칼을 가져온 거였습니다. 그 칼은 흡사 중국도처럼 생겼지만 날이 더 시퍼렇게 살아서 그냥 살짝만 스쳐도 모든 게 베어질 것만 같아 보였죠. 오케이, 이거면 됐어. 근데 耿学智야, 넌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그러냐. 나와 함께 폐장을 죽이고 이 타령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대신 이 무기들을 챙겨 은행을 털고 도망치면 그냥 평생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는 있다. 어찌게? 네, 그러자 耿学智는 아무런 뭐 고려도 없이 바로 받아칩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따를 겁니다. 어차피 지금 성격도 더러워서 친구도 하나 없고 아마 평생 이렇게 돼지나 키우며 살아야겠는데 그럴 거면 형님이랑 큰일을 한번 해보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자 쏘장빈은 무릎을 탁 치며 그래, 그게 남자지. 오케이, 우리 크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합니다. 네, 그날 밤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그 둘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폐장실로 들어갑니다. 그 두드랑 두드랑 하는 코 고는 소리는 이 밖에까지 다 들립니다. 저런 돼지 같은 놈은 저희 돼지 잡는 칼이 딱이겠죠. 제가 갈게요. 아니다 아니다, 저놈 목줄은 내가 따겠다. 칼 이리 줘봐. 쏘장빈은 그 칼을 받아주고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갔고 이 耿学智는 밖에 숨어서 망을 봅니다. 쏘장빈이 폐장실로 들어가니 이 고량주 냄새의 악취까지 그냥 막 진동했답니다. 그 자신이 샌드백처럼 겁나 얻어터지던 자리에 술상을 척 차려놓고 겁나 마셔댄 거죠. 쏘장빈은 이 곁에 베개를 슬그머니 집어들더니 갑자기 폐장이 얼굴에 확 씌웁니다. 네, 그리고는 오른팔로 꽉 누르고 왼쪽 손으로 이 돼지 칼을 잡아 목을 마구 내리찍습니다. 네, 그러자 그 폐장은 잠에서 깨지도 못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꿈틀거리겠죠. 쏘장빈은 오른팔로 더더욱 꽉 조이며 이 왼손으로 목을 향해 막 칼탕을 칩니다. 결국 그 목은 돼지 칼에 의해 그냥 툭 떨어져 나갔고 두 동강 나게 됐답니다. 이어 폐장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 지르고 그렇게 봉변을 당합니다. 네, 이어 쏘장빈은 잽싸게 폐장이 주머니를 뒤져서 무기고 열쇠를 챙겨갖고 떠납니다. 그 살인 현장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나중에 그걸 본 군인들은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트라우마까지 생기게 되었답니다. 네, 이어 쏘장빈은 열쇠를 갖고 耿学智와 함께 무기고로 달려갑니다. 그 무기고를 열자 와, 그 안에는 그냥 온갖 무기들로 꽉 차고 넘쳤답니다. 그 둘은 각자 56-1 돌격 소총을 한 자루씩 챙겨갖고 그 탄약 1200발을 챙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몸에 피로 흠뻑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 군복을 척 갈아입습니다. 이어 자전거 두 대를 훔쳐 타고 그곳을 떴다고 합니다. 네, 때는 아직 새벽이었고 기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둘은 죽기 살기로 그냥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쌩 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밟고 밟아서 해가 거의 뜨게 되자 쏘장빈은 멈춥니다. 야, 이제 우리 다른 방법을 찾자. 해가 뜨면 폐장 시신이 발견된다. 그리고 걔네 차로 이동하면 우리 금방 잡힌다. 네, 그러자 耿学智는 또 당황해 납니다. 그럼 어떡하죠 형님? 네, 여기서 우린 잠깐 耿学智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키도 작고 이 몸도 매우 허약했는데요, 머리도 나쁘고 이 사격 수준도 엉망이었답니다.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으니 아마도 그를 돼지를 사육하는데 안배했나 봅니다. 얘는 쏘장빈 곁에서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모든 일은 쏘장빈 혼자서 싸웠다고 봐도 됩니다.
그날이 서서히 박자 서장비는 돌격 소총을 빼서 이 등에 척 메고 차를 세웁니다. 그러자 경운기 한 대가 그들 앞에 섭니다. 어? 그 뭔 일이 있나요? 해방군 동지? 네, 그들이 인민해방군 군복을 척 입었고 돌격 소총을 척 메고 있었으니 로백성들은 금방 세워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민해방군이라면 이 백성들 마음속엔 항상 영웅들이죠. 무조건 도와야죠. 동무, 우린 지금 범인을 쫓고 있는 중이요. 바로바로 출발하오! 네, 그렇게 그들은 아주 손쉽게 경운기 한 대를 얻어 탑니다. 그 시기엔 경운기여도 엄청 고급진 교통수단이었죠. 그리고 또 쭉 가다가 트럭이 지나면 그걸 또 세우고 이 바꿔 탑니다. 군복을 착 입고 돌격소총까지 착 메고 있으니까 그냥 다들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이틀 동안 달리고 달린 뒤 1988년 11월 10일 산시성 바이허라는 곳에까지 도착합니다. 네, 그곳에 도착한 그들이 제일 급했던 건 역시 쩐이었죠. 인민해방군이어도 뭐 차량을 얻어 타는 것쯤은 도와줄 수 있는데 이 먹을 걸 사러 가면 역시 쩐이 필요했겠죠. 그들은 큰 길에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 전역 군인들이나 보니 그 매복 기술 또한 기가 막혔겠죠. 하지만 이때 멀리서 한 오토바이가 웽 하고 오고 있습니다. 때는 마침 다른 차량들도 없었고 쏘장비는 척 묘중했다가 팡 하고 쏩니다. 그러자 그 한 방은 면바로 적중되었고 이 오토바이와 사람은 쭉 하고 밀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어 그 둘은 달려가서 그 행인이 머리통에 대고 또 한 방을 팡 하고 먹여서 즉사시켜버립니다. 호주머니를 털어보니 헐 1300위엔이나 나왔답니다. 그 당시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답니다. 이젠 돈도 있고 교통도구도 있겠다. 아주 그냥 살만했겠죠. 그렇게 그들은 8일 동안 그냥 기름도 넣고 이 오토바이로 이동하며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참을 여행을 즐기다가 이 밤에는 또 여관에서 고기와 술로 이 달달하게 하며 계속 남쪽으로 갑니다. 그 둘은 이제껏 가정 살림도 넉넉하지 못했고 군에서도 뭐 그렇게 먹고 싶은 걸 막 먹지는 못했겠는데 요 일주일 동안의 시간은 아마도 그들한테 제일 달달한 나날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루 세 대를 식당에서 고량주의 요리를 먹고 이 관광지를 여행하고 다니니 돈은 금방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어 사천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 여기서 우리 돈과 식량 그리고 생활용품을 챙겨야겠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다 있는 곳이 어딜까요? 네, 그건 상점이었습니다. 그 둘은 오토바이를 뭐 속도를 좀 낮추며 이 천천히 거리를 누비며 목표물을 찾습니다. 그러자 겨우 한 상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때는 밤이었는데 그 상점에는 아직까지 전등이 켜져 있었고 그 간판도 매우 깔끔한 게 괜찮아 보였답니다. 그 둘은 군복 차림으로 척 들어가서 어이 동무, 우리 타러 간 죄수 찾으러 왔는데 협조하기 바라 하면서 안쪽 방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 상점 주인은 멍해서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먼저 들어가는 공쇠주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이때 뒤에서 따라 들어오던 쏘장비는 그 상점 주인 뒤에 척 멈춰 섭니다. 그리고는 그가 반응을 하기도 전에 그냥 뒤에서 목을 확 비틀어 죽여버리죠. 그 한 명의 목숨도 그렇게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야, 딱 필요한 것들만 챙겨! 그 둘이 상점 안을 둘러보자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야, 이거 뭐 다 필요한 것들이었죠. 야, 과자들. 그래, 식량은 필수품이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챙기고. 어? 선전등? 밤에 활동하려면 무조건 있어야겠지? 챙기고. 어? 근데 우산이네? 와, 요거 이쁜데? 맞아, 비 오는 날에 작업하려면 이것도 필요하지. 네, 또 챙기고. 그렇게 그들은 챙기고 챙기다가 네 개의 큰 보따리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 우산까지 다 챙기게 되었으니 거의 상점 안의 물건을 모두 그냥 깡그리 끌어다만 가려는 수작이었죠. 그 둘은 한 사람이 이 두 주머니씩 어깨에 메고 겨우 그냥 비틀비틀거리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상점문을 척 내리고 쇠사슬로 된 자물쇠를 척 잠가버리고는 떠납니다. 이어 그들은 길에서 또 트럭 한 대를 얻어 타고 떠납니다. 네, 이어 그 둘은 트럭 뒤에 앉아서 이젠 그 군복을 벗고 상점에서 빼앗아온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이젠 그 탈영했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으니 이 군복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었죠. 그 둘은 그렇게 큰 복다리를 메고 사천성을 그냥 휘짚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들 도시락을 자그맣게 싸고 다니는데 얘네는 아예 상점에 있는 생활용품을 다 그냥 업고 다녔네요.
그렇게 또 사천성 안에서 아홉 날을 싸고 돌아다니며 11월 27일이 되었습니다. 그 둘은 새벽 4시쯤 되자 이 사천성 용현이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피곤했던 그들은 이 옥수수 짚을 쌓아놓은 위에서 잠깐 잠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곳은 일단 주민들 생활하는 곳에서 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안전했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어른들은 아침에 당연히 그 이런 곳으로 올 리 없었겠는데 어린 애들은 달랐죠. 아침 7시쯤 되자 한 8살 되는 남자애가 이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남자애는 막 뛰어다니며 놀았는데 문득 그 옥수수 더미 위에 이 펴놓은 우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그 어린이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우산을 갖고 이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건 1988년입니다. 그때 우산은 매우 귀했었죠. 하지만 그 우산은 또 금방 나온 신상이라 더욱 귀한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부모들은 그냥 깜짝 놀라서 아들을 혼냅니다. 너희놈, 남이 물건을 훔쳐오면 어떡해? 네, 그러자 남자애는 엉엉 울면서 그 도적질한 게 아니고 옥수수 집 더미 위에서 죽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의아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일어섭니다. 하지만 또 동네에서 다른 주민들과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한 무리가 되는 사람들이 함께 가보게 되었답니다. 그 12월이었으니 뭐 농민들은 한참 지금 심심했던 때겠죠. 그렇게 한 무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보니 에? 옥수수 집 더미 위에는 웬 남자가 그냥 쿨쿨 대고며 자고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껑쉐즈였죠. 가까이 가서 깨우려니 아이쿠 그 썩은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더랍니다. 어이 아저씨 일어나봐. 아이쿠 이거 대체 얼마 동안 안 씻은 거야? 이어 껑쉐즈는 푸시해서 일어나 보니 헐 그 앞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구경 나왔답니다. 저 길 가는 나그네인데요? 뭐? 길 가는 뭐? 크게 말해봐. 아! 저기 한 명 더 있네! 야! 쟤도 깨워! 이어 싸우장빈도 겨우 일어나서 이 사방을 훑어보니 헐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구경하러 온 거였습니다. 어이 동무들 쟤네 그 말투랑 저 보따리를 봐도 앞만 봐도 수상하오. 우리랑 농촌위원회로 가서 면담 좀 하기요. 얘들아 이분들 도망 못 가게 저 보따리부터 챙겨라 해. 네, 그때는 지금이랑 다릅니다. 지금은 뭐 누가 길바닥에서 자도 뭐 상관 안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다들 뭐 소금이 모자라 그랬는지 좀 그렇게 많은 싱거운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네 개의 그 보따리를 척 메고 앞장서 있습니다. 야, 저 안에 내 돌격 소총이 있는데 서장빈과 껑쉐즈는 할 수 없이 따라 나섭니다. 네, 그럼 그 둘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까요? 또 어떻게 군대들한테 추적당하여 1615대 1이었던 그 유명한 전쟁이 시작되었을까요?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